조벽신당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당,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에게 호소합니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인을 즉각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번 군사 반란에 관계된 고위직 군인들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등병으로 감경해서 강제 전역시킨 후 수사를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여섯 자리 계엄 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방첩 사령관 여인형 중장,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박종근 중장,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 이진우 중장,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준장,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준장,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대령 김세훈, 707특임단장 김현태 대령. 이들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란군을 보냈습니다.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틀어 4.13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현재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장관 직무 대행인 김성호 국방장관 차관은 즉시 이들의 지휘권을 빼앗고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끝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딱 한 줌의 무리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일당과 극우 유튜버들 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즉각 윤석열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반 윤석열과 함께 갈 것입니까?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툭하면 비상계엄 선포 같은 미치광이 짓을 또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체포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바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